네, 객석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손 드신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강의랑 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할 때 생긴 질문인데요. 그 화가들이 보통 자화상을 그릴 때 사시가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거울로 봤을 때 화가들이 왼쪽 눈을 볼 때는 왼쪽으로 눈이 치우치고 오른쪽 눈을 볼 때는 오른쪽으로 눈이 치우쳐져서 결과적으로 그게 벌어져서 나타난 건 아닌지라는 질문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1, 2년 전에 그 드레스 색깔 논란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한 드레스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흰색에 금색 줄무늬가 있다. 혹은 또 다른 색깔로 보인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파가 갈리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을 때 추상체랑 간상체와 관련이 있다는 걸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게 생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얘기부터. 네. 네. 사실 잡을 모르겠는데 지금 즉석에서 제가 좀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좀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는 자화상은 사실로도 안 나와요. 그렇게밖에 답을 못 드리겠고. 그 실제로 이 사시로 그려진 렘브란트의 자화상 같은 거 보면은요. 이게 내가 렘브란트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내 왼눈을 그릴 때하고 오른눈을 그릴 때 내 눈이 움직여서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에는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한번 그림을 좀 유심히 보시면은 그 효과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저희 추측이고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드레스 색깔 논쟁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좀 찾아봤는데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관련해서 핵심은 뭐냐면요, 조명 상태에 따른 해석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근데 그 조명 상태가 뭐냐면 똑같은 걸 보고 있어도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조명이 밝건 어둡건 똑같은 색깔을 똑같이 보정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정하는 요소가 뭐냐면 조명의 밝기예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색깔을 바꾸지 않고 밝기를 쭉 바꾸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흰색 검은색 드레스가 뭐 파란색으로 바뀌고 이게 같은 사람 안에서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것도 역시 능동적으로 사람이 정보를 해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차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네, 예, 선생님.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능동적으로 대처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이로제 현상 같은 것도 약간 그런 그 우리들의 여러 가지 감각과 뇌 지각의 어떤 그 편차에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이명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좀 관심 있어서 찾아보니까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실제 소리가 나는 건 아닌데 소리가 나는 거로 착각을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능동적인 뇌 활동으로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그런 질환 내지는 고통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의학에서 그 부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걸 치료에 도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이명 부분은 사실은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제 그 시각 시스템의 관점에서 그거를 가능한 원인을 예측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시각 시스템에 있는 뉴런들, 신경세포들은 가만히 있을 때도 자동적으로 발화를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걸 이제 눈을 감고 있어도 액티비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각이 아닌 다른 시스템에도 청각이나 다른 시스템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자발적인 활동이 있을 네. 것인데 아마 그런 제가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요. 네. 이 청각에 청지각을 담당하는 세포는 뇌 유모 세포고요. 그런데 뇌 유모 세포 우리 달팽이관에 있는 뇌 유모 세포의 3배가 많은 수로 뇌 유모 세포가 있어요. 근데 뇌 유모 세포가 해주는 일이 뭐냐면요. 그 상위 명령을 받아가지고 뇌 유모 세포의 민감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뇌 유모 세포의 활성화가 이상하게 되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실제로 청감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착각이 아니에요. 그 뇌 유모 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외부의 자극은 없지만 내부에서는 실제 뇌 유모 세포의 떨림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리가 들려요. 자, 이런 현상도 있고 이명이. 그다음에 이명 중에 또 어떤 현상이 있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명은 진짜 많은 원인인데 또 다른 원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과도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특정 주파수대의 소리를 듣는 그 뇌 유모 세포가 죽었어요. 여러분 청각 시스템은 매우 매우 민감해서 그 락 음악을 막 크게 들어도 죽고 폭탄 소리 크게 들어도 죽고 일찍 죽어요. 그다음에 마이신 같은 거 많이 써도 죽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들인데 그래서 이제 코클리아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나이 들면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세포 어떤 영역대를 담당하는 뇌 유모 세포가 죽으면은 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환상지 기억나시죠? 그 주변 그 주파수를 담당하는 애들이 침범해요. 그러면서 걔네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고주파수 주변에 있는 주파수 대해서 이명이 들리게 돼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명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한 개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병원에 가셔가지고 어떤 원인인지 알아야 되고 이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연구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요즘 이비인후과 의사들하고 얘기하면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약간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콘서트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헤어셀이 이제 손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이제 공사장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요즘에 이제 그 실제로 소음이 얼마나 나는지를 데시벨로 보고를 하는데 보통 한 90 정도 넘으면 손상이 되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보시고 이거는 넘는다 싶으면 좀 멀리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앱에, 나중에 이명 앱에. 현상을 네. 여러분 전화 앱에 그 데시벨 재주는 앱이 있어요. 네, 네, 또 예, 네. 여기 선생님 먼저 받겠습니다. 아, 의료조 얘기 안 하셨네. 안녕하십니까.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복잡하게 화경로, 해어경로를 통해서 안다는 건 좀 네. 다시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감각의 90%를 눈으로 받아들이는데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눈이 손상되면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 전래 동화에 보면 심청전의 신봉사가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충격적인 요법 어떤 게 없었는데 그런 심리적인 요법 가지고도 회복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인에 따라 다르겠죠. 그 원인이 정말 간단하게 정말로 센서 부분 그 앞에 그 망막에 있는 특정 세포의 어떤 활성이 둔화된 거다라고 하면 간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더 고차원에서 앞부분에서 고장난 것도 고쳐져야 되고 그것들의 연결 상태도 고쳐져야 되고 뒷부분에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도 정상을 찾아야 되겠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면 뭐 불가능하겠죠 거의. 제 생각에 신봉사는 불가능한 케이스고요. 왜냐하면 신봉사는 심청이가 어렸을 때부터 봉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셧다운된 그런 케이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여러분 영화나 소설 보면 실어증 같은 거는 큰 충격을 받으면 어느 날 갑자기 실어증이 됐다가 저는 주변에서 보진 않아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나 이런 게 해소되면 또 갑작스럽게 낫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눈의 경우도 그 모든 머신어리는 다 정상인데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셧다운된 어떤 상황이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또 기적적으로 그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신봉사님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퇴행성으로 분명히 그 머신어리가 망가진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심청전에서는 정말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아까 손 들어주셨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눈은 물론 당연히 안 보이겠지만 귀가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는다고 하잖아요. 출생을 해서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언어를 시작을 하는데 그 시각 피질인지 청각 피질인지 어떤 게 먼저 작용을 해서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를 하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뭐 학회에서는, 그쪽 학회에서는 시각이 먼저 발동을 해서 엄마의 입 모양을 보고 말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정확한.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기 만 8세까지 성인지능의 뭐 80%까지 완성이 되니까 그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15세에서 20세까지 두뇌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어린 시기 어린 시기에 그 두뇌 발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조금 더 광범위하지만, 또 마지막 내용은 좀 재미있는 제 경험인데요. 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공간에 저하고 어떤 분이 같이 있었는데, 제가 머리에 이제 안수 비슷하게 이렇게 그분에 의해서 이제 그 안수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지하실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공간인데, 저한테 안수를 주시는 분하고 저가 똑같이 동시에 무엇이 들렸냐면, 아주 폭포가 심하게 폭포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한 7, 8초간 샥 쏟아지는 걸 동시에 같이 들렸어요. 이건 어떤 현상으로 봐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질문을 나눠서 대답하실까요? 어려운 질문. 네. 제가 먼저 생각나는 거 하나만 답변을 드리면요, 그 교육 관련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하신 대로. 그래서 그 청소년기 24살까지도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선교육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뇌 발달 단계에 맞게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정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야지 아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굉장히 사실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살펴보면 이 선행학습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뇌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시각 시스템에 한정된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시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어렸을 때 소위 크리티컬 피리드라고 말하는 그 뇌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에 내추럴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인공적인 구조를 가지는, 예를 들어서 아주 샤프한 뭐 선이라든지 뭐 좀 인공적인 구조물에 계속 노출을 시켜서 성장을 시킨 그 고양이는 시각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추럴 무비, 내추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물들, 하늘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인공지능조차도 그러한 내추럴 이미지를 주고서 학습을 시켰을 때 효율성이 제대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저만 해도 어렸을 때는 나가서 뛰어놀고 뭐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너무 그냥 방 안에 갇혀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것만 공부하고 심지어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계속 그냥 그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과학자 입장에서도 시각 시스템만 봐도 그게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내추럴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아래에서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쉬운 질문에 답을 하셔서 제가 어려운 질문, 세 가지 질문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시각이 먼저인지 청각이 먼저. 세 번째 질문이 남았군요. 그거 잘 모르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고요. 만약에 엄마의 입 모양을 보고 언어가 발달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각장애자의 경우는 언어 발달이 상당히 지체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는 결과가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청각장애자의 경우에는 언어 발달이 크게 지체돼요. 그래서 청각 시스템이 말하는 게 발달을 하려면 청각 시스템이 자기가 말을 하고 그 말의 피드백으로 자기가 듣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 말을 다시 교정하고 이런 끊임없는 이 돌고 돔이 되게 중요한 건데, 시각도 어느 정도 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 초기의 발달 상태에서는 아마 청각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언어 발달 학자가 답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제가 답할까요? 아,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저는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건데 제가 굉장히 관심이 갖고 있는 거 귀신 이런 거예요. 사후의 세계, 초능력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고, 제 사랑하는 프로도가 죽었을 때 영혼의 세계가 있기를 몹시 바랬어요.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들으신 그 소리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부분의 최면 착각이다, 두 집단 최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아니면 위층에서 화장실을 물을 튼 게 아니냐.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본인도 분명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가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럴 수 없으니까 의문사항으로 남은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그냥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과학이 아는 거는 정말 이 우주에 넘쳐나는 무수한 신비가 많은데 그거에 조그만 일부를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 여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령이니 뭐 귀신, 우리 프로도의 유령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뭐 초능력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우리 과학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와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폭포 소리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추론을 좀 해보자면요, 그 이제 유체 이탈 현상 같은 것도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오감이 일치하지 않은 정보를 주게 되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보는 시각적인 정보는 자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각적인 정보는 자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유체 이탈을 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상현실 기법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그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거든요. 나는 여기 시각적으로는 여기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청각적으로는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내가 정말 유체 이탈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아까 그 화장실 내리는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그 당시에 우연히 같이 이제 어떤 소리가 이제 뭔가 그 경험을 하고 계실 때 딱 이렇게 연합이 된 건데,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분명하지 않아서 어떤 뭐가 원인이었는지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어둡고 뭐 이렇게 두 분만이 계시던 공간이었고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귀인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게 과학의 과정이에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으면 가장 쉬운, 이거 저 농담이 아니에요, 팔시모니스라는 이런 그 원리가 있어서 과학에서는 가장 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학에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스케프티컬하고 다 이렇게 그럴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유체 이탈 저 어렸을 때 해본 적 많아요. 다시 경험시켜주세요. 네, 오늘 마무리는 유체 이탈로.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너무 열띤 것도 강연 토론 이렇게 또 대답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연 어떠셨습니까? 좀 소개. 아,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앉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이 분야 자체가 굉장히 젊은 분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학이나 물리학같이 정말 오랜 역사를 갖고 충분한 오랜 시간 동안 아직 검증이 되지 않고 아직 밝혀내야 할 것도 굉장히 많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바탕한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뇌과학이라는 분야에 많은 관심을 앞으로도 가져주시고,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훨씬 더 재미있고 놀랍고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오늘 좋은 자리 같이 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정 교수님. 네,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제가 뭐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강의를 하다 보니 또 이제 너무 배우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것보다
이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은 자리를 하다 보면 아 너무 많이 모르는구나 이런 거는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도 역시 너무 많이 제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정세영 박사님. 저는 이렇게 이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된 과학을 전달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 여러분들은 이 제대로 된 과학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대중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쓴 대중책도 그 책에는 그 과학자의 개인적인 사견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정말 저도 남의 분야를 연구할 땐 그렇게 할 건데 뇌과학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대학 수준의 교재를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 수준의 교재에는 모든 과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거의 사실 수준에 오른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읽고선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모 유명한 교수님이 쓴 책을 읽었을 때 얼마만큼이 과학적인 사실이고 얼마만큼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인지를 변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적인 어떤 궁금증에 와서 이런 걸 듣게 되는 거 정말 너무 좋은 일이고 우리나라의 과학이 발전되려면 일반인들이 과학적인 지식으로 중무장을 해서 가짜 과학을 배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러하려면은 이런 대학 수준의 교재 정도 읽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항상 이거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강의 청탁이 오면 일반인 강의하면 항상 하고 있고요. 할 때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 질문들이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랑 달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생각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정말 좋은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열띤 강의 또 토론에 임해주신 세 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강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은준 교수님의 시냅스, 생쥐, 그리고 정신질환 강연입니다. 강연자이신 김은준 교수님은 카이스트 교수이자 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을 맡고 계신 뇌과학계의 대표적인 인사이십니다. 패널은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서 시냅스를 연구하고 계시는 고재원 교수님, 또 고려대학에서 정신질환을 연구하시는 한기훈 교수님이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